민수기 5장, 오늘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 아,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티끌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 불륜에 대한 의심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인데, 요즘은 젠더 이슈가 이제 많이 부각되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 행하였더라. 티끌차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오늘 5장인데, 이제 지난 장에서는 레위 지파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오늘은 티끌차 이야기하고 다음 장은 나실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길게 이게 상당히 네. 긴장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자 오늘 지금 1장에 이제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오늘 지금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나갔는데 들어오려면 또 절차를 밟아야 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때 무조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차가 그때가 있었나? 있었기 그러니까 당연히 있겠죠.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제사 이제 지나고. 다음에 나실인 할 때도 그래야죠. 네. 나실인 서원할 때도 절차가 있었고, 나실인을 또 위해서 다시 이제 해방될 때 뭐랍니까? 그 평민으로 돌아올 때도 절차가 있는데, 자, 그건 뭐 나중에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자, 이런 이야기, 죄는 죄값을 반드시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상해를 입혀서 그 사람이 이제 죄값을 못 받을 경우가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주변에 또 혈육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척분다. 이제 이럴 때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는 그런 거 방지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아무리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왜냐하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자, 제사장께 된다는 말이죠. 예, 예. 자, 10절요.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이 제사장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말도. 지금 요 말이요. 지금 번역이 지금 그 원문의 번역도 그렇는데, 제가 이 번역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 번역을 내가 봤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분위기상으로, 지금 우리,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이 표준 새 번역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재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라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러나 예.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이제 것이다. 이게 세 번역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분위기상으로,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제사 신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별해서 갖고 온 그렇죠. 거니까 내게 예.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 여러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이 몇 개냐면은, 이게 뭐, 십수개가 돼요. 번역 내가 봤는데,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 원문도 좀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 문맥으로 여기 10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10절에 여기 보면은, 원문도 애매하게 좀돼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지금 제사 신으로 왔으니까 그거 뭐 지거 주장하라고 온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사람 그의 것이 되는데 그의 것이 누구 제사상 것이 된다 하면서 누구든 제사장에게 주는 그것은 그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거제로 나오죠. 여기 9절에. 거제도 이게 지금 우리는 거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문이나 번역본에 보면은 그냥 성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요런 번역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거는 한번 여러 번역들 보고 원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면서 오늘 이제 티끌차 이야기, 티끌을 넣어서 차를 만든다. 이건 누가 마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지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아, 참 어렵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자, 이게 10분의 1 에바가 얼마 정도 된다 했죠? 1.2리터요. 그러니까 뭐 페트병 한 병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이 유향 두지 말고. 네, 이는 의심의 소재요,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이게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 다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해요? 막 남자가 여자를 쭉 팰 수도 있고 막 그런 힘이 있으니까. 예,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고 예, 티끌. 그래서 티끌 차요. 예, 예. 티끌을 티끌 차.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자, 이제 이러면서 어째 보면은 이제 자, 계속 20절 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과연 이렇게 이것을 행한 그런 가정이 있었을까요? 벌써 이걸 행하기 전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는 과정을 준비하다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네. 죽어버리겠어요.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내가 그걸 했다라고 하든지 남자가 이런 거 준비하면서 여자가 보면서 아 당신 내가 오해했다 이럴 수 있잖아 화해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혼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연약한 여자가 이혼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자를 배려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당시 문화를 알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어디 갔나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왜냐면 그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잖아. 그 남자는 그 어떻게 내가 나 그런 일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찾아갔어. 지금 이 성경에 이런 뒷글자가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자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네. 말을 두루마리 써서 그쵸?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뱃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자, 제사장이 글도 쓰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이제 민폐를 끼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제사장이 오면은 그래 제사드리자 이렇게 하겠어요? 이야기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사장에게 그 당시에 상담사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벌써 제사도 안 드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으니까 27절.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며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래도 죽진 않네요. 저주거리만 되고. 이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제사장한테 가서 거짓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즘은 뭐 체면 뭐 수사, 기법의 수사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만약에 그 여인하고 그 간통을 해서 이렇게 지금 여자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의 남자는 이 여인이 이렇게 벌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을까가 궁금하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는 이게 남편의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이혼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한편은 이뭐 젠더 때문에 이제 우리 사모님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러는데 왜 화나죠? 아니, 지금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이제 유다도 보면은 그렇죠. 다말이 간음했다고 불에 살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여기서 지금 뭐 남자는 없어요. 여자가 여자만 지금 있어요. 의심의 대상이 그러니까 돼서 남자를 데려올 수가 나왔어요. 없죠. 내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또 그러니까. 보면은 또 어떤 게냐면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막전 행사 끝난 다음 날, 그 완전히 그냥 바리새인이 여자 하나, 간음한 여자 갖다 데려놓고, 여자만 족치지 않아요? 그걸 붙어 있던 남자는 또 어디 갔냐고. 그런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은 전혀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여자가 근데 이제 있으면 성경은 남자도 있을 거다 뜻이 아닙니까? 있어요. 본래 남녀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아니. 그래서 성경 구원의 책인데,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런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교회가 여자를 받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여자는 아주 백색이라고 할수 있고, 남자는 이제 뭡니까? 검은색은 아니지만 별로 이렇게 좋은 색깔이 아닙니다. 남자가 순결하다고 뭐 자랑하고 뭐 그러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순결을 두고 이제 그게 이야기를 보면요, 남자도 여자고, 그렇죠? 성도는 그렇죠?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그렇죠? 남자죠. 왜냐하면은 그 신부로서 그럼요. 준비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보면은 의미라. 이걸 해석하면 그렇죠? 되는데, 아니면 단지 그냥 젠더 중심으로 이걸 본다면은 당연히 여자는 화가 나게 돼 있는 거죠. 자, 상호 요 읽고 마칩시다. 자, 읽어보세요.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자, 당하리라. 아까 안 읽었는데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안 읽고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며 해를 받지 않고 자, 임신하리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실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앞으로 구원과 교회와 이제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 이게 우리가 이거를 볼때 그 젠더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구원사역과 관계된 성도의 그 태도가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근데 주님한테 우선은 순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식으로. 사모님과 저는 여자니까 그냥 그렇게 글자를 읽을 때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